네, 안녕하세요. 총알용 단어의 제임스 본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1분설은, 자,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 중에, 두 가지가 불과 있는데요. 하나는 암기력이 약한 학생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암기가 싫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좋아하는데, 단순 암기가 좀 싫은 거죠. 암기가 있는데, 공부를 하려면 암기가 기본인데, 암기력이 약하다. 또는 암기가 싫다라고 하는 학생들이죠. 자,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기가 약하거나 암기가 싫은 학생들은 암기를 좀 쉽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암기에 지금까지 선생님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암기 어떤 기술이나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학생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학생이 막 초등학생이 아난 암기력이 약하니까 암기의 기술을 익혀야 돼막책 사가지고 막 연구하고 이러나요? 이러긴 어렵잖아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거나 부모님들이 좀 생활 속에서 조금씩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가 약하다, 암기가 싫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의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근데 이거를 암기가 좀 쉽고 재미있게 되도록, 예를 들어서 암기가 싫은 거는 뭐 퀴즈식 학습법을 이용한다든지, 암기력이 약한 것은 암기의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분명히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꼭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다. 특히 나이가 어렸을 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나 그 어머님들께서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어 조사를 해보면은 학습법이나 공부의 기술에 관한 그 관심 자체가 너무 낮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니 부모님이나 학생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관심이 없고 잘 몰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암기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좀 공부를 하라고 강요하기 전에 공부의 기술부터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저의 1분 오늘의 썰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드디어 11강, 이제 초등학교 5학년 1년 과정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레스트는 레스토랑 생각하세요. 밑에 있는데 레스토랑. 식당에서의 휴식. 이 레스토랑트는 어떻게 외우느냐? 엔트가 있으니까 개미들이 자주 찾는 식당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턴은 터닝 맥카드 생각하세요. 터닝 맥카드가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오다. 리본은 그냥 리본이고, 요즘에 그 비스트 노레이지. 그다음에 라이스는 이 아이스를 생각해. 아이스, 얼음물로 씻은 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스트는 레스토랑에서의 휴식. 레스토랑트는 엔트, 개미들이 자주 찾는 식당. 리턴은 터닝 메카드가 되 돌아가다. 리본은 리본이니까 그냥 리본이고, 라이스는 아이스, 얼음물로 씻은 쌀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비치라고 생각하세요. 마이애미 비치 같은 데서 사는 거야. 그래서 비치에서 살아서 아주 부유하다.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라이드는 이걸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 라이트는 라이트라고 생각해. 빛을 비추는데 한쪽, 오른쪽만 비추는 거지. 그래서 빛이 비춰주는 오른쪽. 링은 이어링 같은 둥근 반지. 리버는 뭐, 쉬우니까 알 텐데, 잘 모르면 그냥 비버라고 생각해. 비버. 그, 귀여운 동물 비버 있잖아. 비버? 비버들이 사는 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치는 비치, 해변에서 살아서 부유하다. 라이드는 아이들이 타는,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 라이트는 L로 바꿔서 라이트, 빛을 비춰주는 오른쪽. 링은 이어링처럼 둥근 반지. 리버는 비버들이 사는 깨끗한 강 되겠습니다. 자, 전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쉬다. 레스토랑트는 엔트, 개미들이 찾는 식당. 리턴은 터닝 메카드 되돌아오다. 리본은 리본. 라이스는 아이스, 쌀
Rich는 beach, 부유하다. Ride는 아이들이 타다. Right는 light, 빛을 비추는 오른쪽. Ring은 ring, 이어링, 이어링이 둥근 반지. River는 비버들이 사는 강 되겠습니다. 자, 12강을 잠깐 쉬었다 할까요? 뭘 쉬어, 쉬기 10개밖에 안 했는데. 자, 12강은 sea, 바다로 놀러가기 좋은 계절, 여름이지. Seat는 seatbelt가 안전벨트잖아. Seatbelt, 안전벨트가 있는 좌석. C는 이것을 씨앗이라고 생각해. 씨앗을 심어놓고 보는 거지. 씨앗이 언제 싹이 트나. Sell은 세일해서 물건을 팔다. Send는 샌들, 샌들 같은 것을 선물로 보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C는 바다, 계절. Seatbelt, 좌석벨트, 안전벨트, 좌석. C는 씨앗 심고 보다. Sell은 세일해서 물건을 팔다. Send는 샌들 같은 선물을 보내다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낼까요? 아, 여기까지 좀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하고서 우리 1년만 쉬었다 갑시다. 왜냐? 1년치를 다 끝냈으니까. 서비스를 하면서 봉사하다. Set은 선물 세트를 몰래 옆집에 두다. 크리스마스 날 할아버지가 선물 세트 몰래 두다. Shell은 Shell이 조개 껍데기니까 뭐 나중에 조개 껍데기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뼈만 남는 거지. 그래서 뭐뭐인 것이다, 뭐뭐시 될 것이다 이런 거고. Shape는 셰프를 생각해. 셰프님들이 만드시는 요리는 어때? 모양도 되게 예쁘게 만들잖아. 그래서 셰프들의 요리의 모양. She는 She 하고 있는 그녀.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She는 He의 반대말이니까 She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는 서비스를 해주는 봉사. 선물 세트를 놓다. Shell은 Shell, 조개 껍질이가 뭐뭐시 되다. Shape는 셰프들의 음식의 모양. She는 He의 반대말이니까 그녀. 자, 전체 테스트. Sea가 바다, 계절. Seatbelt, 좌석. 씨앗, 보다. Sale에서 팔다. Sender를 보내다. 서비스, 봉사하다. 선물 세트, 놓다. Shell은 조개 껍데기, 뭐뭐시 될 것이다. Shape는 셰프들의 음식의 모양. She는 He의 반대말, 그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강 끝냈네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13강에서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